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팬텀이라는 뮤지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 역할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카롤로타 역인데요. 정영주 씨와 김영주 씨를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롤로타 역의 정영주 씨, 김영주 씨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취재진과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3연 팬텀에서 역시나 또 카롤로타 역을 맡은 배우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카롤로타 배우 김영주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시는 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영주 씨는 이제 세 번째 팬텀에 이 역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건데, 이 카롤로타의 매력, 팬텀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카롤로타는 자기의 삶이 원래 그냥 태생부터 프리마돈나였기 때문에 네. 자기한테 어떤 부당한 어떤 행동의 결과들이 좀 생기는 거를 좀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편한 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거하거나 내 손을 떠나게 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방법을 쓰는 캐릭터죠. 네. 네. 하지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우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한답니다. 네. 김영주 씨는 이번에 이제 카롤라 역으로 처음 참여하게 되셨는데 이 캐릭터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본을 봤을 때 그냥 저 혼자 굉장히 웃었어요. 왜냐면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여자고 근데 되게 못됐는데 그게 못되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타당하고 합당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통통 튀는 너무 저한테는 다른 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나만의 김영주의 것으로, 왜냐면 정영주님 너무 잘하고 계시니 김영주의 것만을 온전한 거를 내가 끄집어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설렜어요. 처음에 대본을 만났을 때 네. 그 여자를 보고. 그렇군요. 사실 이 역할이 이제 노래를 못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두 분 다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으세요? 두 분 다? 굉장히 하드하고 어렵죠.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캐릭터예요. 네. 근데 기본이 처음부터 없었던 그 여자는 아닌데 워낙에 크리스틴이 뛰어나다 보니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른데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캐릭터였답니다. 네. 이제 과거사가 됐지만 네. 네. 김영주 씨는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게 어떠세요? 아, 저는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자가 연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가 굉장히 두 가지 노래가 난 음색이 난 여자니까 이런 색깔이 나는 것처럼 바리 이렇게 아리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 아, 그것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훈련을 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피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에서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 장면을 꼭 보러 오시라 이렇게 부탁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 네. 두 카롤로타가 나오는 명장면이 있지요. 그 한 무대 안에서 새 공연을 연거푸하는 그 장면인데요. 후가 장면이라고 하는데 오페라로 따지면 아이다와 라트라비아타와 또 발키르라는 또 그런 오페라 새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현재 팬텀의 일막의 백미가 아닐까라는 자부심으로 제가 한번 잘난 척을 해봅니다. 네, 네. 김영주 씨는요? 예, 그거 물론 백미 맞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은 팬텀이라는 작품이 놓칠 게 너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하나같이 다 노래면 노래, 안무면 안무, 드라마가 너무 탄탄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역할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팬텀이라는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여정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을. 하지만 저희는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팬텀을 보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네, 많이들 극장에 와서 좀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두 분 배우의 매력도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